다음으로 가고. 여기서 왼손, 오른손은 이거 살짝 먼저 이거 잡아줘. 이 손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왼손으로 연결해서 살짝 껴줘. 살짝 껴서 이거 당겨, 당기시면 돼. 그러면 헤드락이 다 걸릴 거예요. 그 다음, 오른발이 이 발 앞으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왼쪽 무릎, 여기 뒷무릎, 허벅지 부분을 뒷무릎을 살짝 밀면서 회전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앞으로 밀면은 지금 깔려있던 손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봐요. 이렇게 손 짚고, 이렇게 앞으로 밀면 손이 빠져요. 손이, 그 다음 왼쪽으로 돌아. 손을 잡고, 여기 가서 이 손 베이스 없으면 앞으로 꼬꾸라질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베이스 잡으세요. 앞으로 던져보세요. 그리고 엉덩이가 무겁게 하고 손 뒤로 앞으로 안 굴러가요. 여기서 이 손으로 턱관절하고 목 사이 팔뚝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왼쪽 무릎이 뒤통수에 제일 가깝게 가요. 최대한 가깝게 가고, 자, 오른손하고 양손을 연결하고 팔꿈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팔꿈치를 누르면서 체중을 좀 실어줘요. 그러면 열리면 오른 무릎 세우고 등이 앞에 세우면서 앞으로 넘어가. 이렇게. 무릎을 세웠다가 앞으로 넘어가. 넘어가고 손 연결. 어깨 앞으로 연결. 그대로 왼손으로 얼굴 눌러주고 왼발을 얼굴 앞으로 넘어가서 핀치를 시키시면 돼요. 가면 이걸 잡아주고 왼손으로 살짝 껴주시고 오른발이 앞으로 넘어가. 이 다리 앞으로. 그 다음 왼쪽 무릎 허벅지로 뒷무릎을 살짝 밀어주면 돼요. 밀면서 회전시킬 거예요. 그 다음 무릎을 꿇어. 무릎 꿇고 앞으로 밀면서 왼손이 지금 깔려있어요. 앞으로 밀어주면서 손 베이스 잡아. 그러면 손이 잘 빠지고요. 손이 이렇게 쭉 빠져. 빠지면 왼쪽으로 걸어가. 걸어가고 팔뚝을 목하고 턱 사이에 갖다 대야. 그다음 손 연결. 주먹이 아래로 땅에 닿을 때까지 체중 실어서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면 관절 열리면 팔짱 끼고 무릎 세워서 배 앞으로 넘겨서 뒤꿈치를 배꼽에 갖다 대야. 이렇게. 그다음 체중 이쪽으로 실어서 왼발이 넘어갈 수 있게. 넘어가면 되죠. 잡히면 얼굴 회전 시키고 이쪽으로 눌러줘요. 상대방이 지금 이 손이 지금 깔려서 안 빠져요. 이 손을 빨 수 있게 어깨를 살짝 앞으로 밀어주고 손 베이스. 손이 쑥 빠질 거예요. 왼쪽으로 머리통 쪽으로 올라가요. 무릎이 엉덩이 찌 말고 이쪽으로 무릎 꺾여서 올라가. 턱관절 눌러주고 연결. 앞으로 체중 실어서 눌러줘요. 그 다음 손 연결. 무릎 세웠다가 배꼽 앞으로 뒤꿈치 넘기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허벅지로 눌러줘요. 체중 실어줘요. 이 다리를 이렇게 체중 실어야지 왼발이 넘어가요. 이러고 있으면 다리를 못 대. 이거 넘기고 넘기고 앉으면서 승부캐치해서 한 번. 이거 한 번씩 싹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잡히는 것도. 이제 여기 머리 이렇게 잡혀있어. 잡히고 이 손으로 나 때리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이 손을 잡아야 돼요. 캐치해야 돼. 때리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캐치하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또. 연결이 안 되죠. 손을 캐치해야 돼. 뒤로 캐치하면 이렇게 와서 C자로 잡으면 손을 놓쳐요. C자로 잡으면 이렇게. C자로 잡으면. 근데 훅으로 잡으면 훅을 잡아서 턱걸이 하죠? 그러면 안 넘쳐. 그리고 이게 잡으면서 내 어깨를 이렇게 밀 거예요. 어깨를 등은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면 내 어깨가 등을, 등을 푸시하고 있고 손은 턱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압박이 세요. 그냥 이것만 잡아 당기면 안 되고 잡아 당기면서 어깨를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손 빼보세요. 손이 잘 안 빠져요. 네, 이거 끌어안고 있다고. 네, 이 손은 이거 당기면서 다리가 앞으로 가면서
고개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 돼, 이렇게. 들고 나서 바로 아래로 빼. 이거 그대로, 이거 매달려 있고 머리만 이렇게 빼면 돼요. 빼시면 뒤로 도망가시게 돼요. 다시 이제 정리해. 손이 오죠? 디펜스 하시다가 잡고 손 뒤로 가서 연결. 어, 처음엔 복싱이랑 똑같아. 안 맞을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덜 맞으려면 저 손에다 팔짱을 껴야 돼. 가드를 올리고 여기다가 잡고 몸에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어깨로 등을 살짝 밀어줘. 나 이 손 놓고 손목을 잡아. 열어, 이렇게. 열면서 여기서 열면 안 돼요. 상대방 허리를 앞으로 꼬꾸러 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다리가 여기 걸어서 넘길 수도 있어, 이렇게. 이게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더하게 만들면 돼요, 더하게. 이렇게. 그 다음, 아랫배로 옆골반을 밀면서 고개 세워. 배드립 부터 한다고 생각해. 리프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개를 딱 들어. 그 다음, 이거 매달린 상태에서 머리만 뚝 빠지면 돼요. 배를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가서 고개 들고 있으면 백스핀 내고 빵 맞을 수 있어요. 이 손을 이거 잡고 반대쪽 쳐다보고 잡은 쪽 쳐다보고 그게 매달리는데 여기 허리에 가슴이 있으면 버벅치기 당해. 가슴이 올라타 있으면 허리 있으면 버벅치기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자세 낮춰져 있어야지 여기 잡은데 뒤로 가면서 이러고 있으면 밭다리 이렇게 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잡고 허리를 잡고 내 귀를 이렇게 돼 이렇게 약간 인간지네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잠들이 맞고 배치. 이거 배 잡아주시면 돼요. 나 이거 잡고 오른발에 앞으로 배를 앞으로 가면서 배를 내밀고 고개 들어. 그 다음 머리만 쏙. 자, 이 손으로 이번 배치 다시 그래서 다시 배에다가 턱걸이. 네, 턱걸이 하고 이발 빼서 이쪽을 쳐다보면 돼요. 이 잡은 쪽. 그리고 백스핀 내고 안 내고 와서 넘길 수 있어요. 이 나 백하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 갈 수 있어요. 엄마나 아니면 여친이 백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써먹는 거 아닌데. 그럴 때 한 번씩 해야 돼요. 이제 안 잊어버려. 자, 이분이 여친 힘이 너무 세요. 나 들어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 들어서 슬랙스 넘길 수 있어요. 그냥 슬램으로 찍어버릴 수도 있어, 갑자기. 갑자기 몰라. 그래서 이 다리로, 한쪽 다리를 자기가 주로 쓰는 다리 있죠? 다리를 꼬아. 들어 올리면 이렇게 꼬아, 이렇게. 이렇게 꼬아. 꼬아주고 이 발로 깽깽이야. 그리고 체중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로 넘어가 버려요. 던져버려요. 그래서 체중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시고 손은 이 손은 아까 내가 꼬고 있는 쪽 손을 밀어요. 이렇게 계속 밀고 이 손으로는 팔꿈치를 걸려있는 팔꿈치 훅을 이렇게 들면 돼. 이렇게 이렇게 들면 공간이 열려서 이 손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그래서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 그리고 다시 떨어뜨리면 이빨 깽깽이 다시 던지면 들리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힘을 못 써요. 계속 그래도 들 수 있어. 들렸다가 계속 깽깽이 계속 이렇게. 그 다음 체중을 이 왼쪽에는 계속 싣고 오른손은 매달 이렇게 지렛대 올려. 이렇게 지렛대 올려 따면 돼. 그래서 기운을 안 해. 이렇게 앞뒤 허리 괜찮아요? 네. 들면 다리 꼬아요. 이렇게 다리를 벤처럼 꼬으면 돼요. 그리고 체중을 앞으로 하고 이 손이 이 손이 팔꿈치 여기 윗부분이죠. 이렇게 당기면 여기 사이가 열려요. 이 사이가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매달리면 돼. 그럼 이 사이가 열려요. 왼손은 손목을 눌러줘. 이렇게 이거 누르면 더 많이 생겨 공간이. 그때 손목만 들어가서 연결하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늘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이걸로 체중을 이거 체중 눌러주고 체중을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실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많이 열려요. 이렇게 이건 누르고 이거 당기고 이렇게
여기 안이 열려. 그때 손목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잡고 당기면 체중 앞으로, 당기면 체중 앞으로 이쪽으로 돌아. 내가 잡고 있는 쪽으로 이 깽깽이가 점점 돌아요. 그러면 이 팔뚝으로, 이 팔뚝으로 어깨를 눌러주고 나한테 당기면 돼. 기무라가 잘 걸려. 이건 누르고 당겨. 그 다음에 굴려. 꼬고 꼬고. 자, 연결. 자,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회전 회전 회전. 여기까지 가면 딱 풀리는 순간 놓고 다리를 풀고 다리 입지 바꾸고 바꾸고 이거 누르고 아래 당기고 그 다음 뺄까 무게중심이 낮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상체로 잡을수록 무게중심이 아래 있잖아요. 여기 몸무게가 내가 들고 있는 부분은 어깨하고 머리만 들고 있어요. 지금 하면 못 들어. 근데 이 손이 골반 라인으로 내려가죠. 다리로 내려가면 더 좋고 배 받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허벅지까지 내려가면 이분이 앞으로 꼬꾸라져요. 살짝 들기만 해도 앞으로 꼬꾸라져요. 무게중심 위에 있으니까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뒤에서 들 때도 요령이 다 있어. 하체로 들어가면 택감시킬 수 있고 골반 라인은 들 수 있고 여기는 업어치기 당하고 업어치기 당해요. 여기서 이 손을 이 사람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주로 쓰는 쪽으로 잡으면 돼. 이렇게 아까 기물 한 것처럼 똑같이 당기면 돼요. 당기고 엉덩이를 살짝만 낮추면 돼. 엉덩이를 골반까지 낮춰요. 내 엉덩이가 상대방 가랭이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럼 잘 들려. 이렇게 살짝만 들어줘도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한번 돼. 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엉덩이가 봐요. 내 엉덩이를 저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내 엉덩이를 지금 골반 라인에 맞추면 돼. 내 골반하고 상대방 골반이랑 이렇게 맞추면 돼. 이렇게 맞추고 엉덩이 살짝 낮추면 내 엉덩이가 상대방 골반보다 아래 있으면 잘 들려. 이게 내 엉덩이가 상대방 골반보다 위에 있죠? 뻥 넘겨. 내 골반을 상대방 골반보다 아래 있어야지 무게중심이 잘 되고 잘 넘어가. 빼고 바깥으로 걸어도 잘 넘어가. 그래서 걸 때 내 무게중심하고 상대방 무게중심을 계속 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어느 위치에 있냐에서 던지고 못 던지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양팔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친이 와서 이렇게 뺏겨. 그럼 어떻게, 아까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러면 이 팔꿈치가 앞으로 와요. 옆으로 있지 말고 앞으로 와요. 살짝만 올려. 이렇게 올리고 나비에 나비 하면서 올라가 빠져.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이 올라오죠. 어깨 위로 올라오면 바로 내 엉덩이 어떻게 해야 되죠? 골반을 낮추겠죠. 살짝만 당겨 잡아당기면 여기 목에 매달려 있으면 목이 뒤로 젖혀있죠. 허리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앞으로 오게끔 난 자세 낮추고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무게중심 앞으로 쏠려요. 이렇게 앞으로 쏠리죠. 일단 엉덩이 살짝 들어주면 바로 넘어가요. 이게 유도 열리니까 이게 양손 다리 여기서 차려다서 이렇게 하면 손을 못 올려요.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공간이 생겨. 그리고 양쪽으로 벌리면서 어깨 빠지게. 하나, 양손 주로 쓰는 거. 어깨 빠진 쪽 어깨. 빠진 쪽 팔. 그걸 잡아주면 돼요. 여기를 잡지 말고. 한 손은 소매, 한 손은 거의 어깨 쪽 잡는다 생각하면 돼요. 나 엉덩이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뒤로 제껴주는 거야. 엉덩이가 상대방 골반 아래로
그리고 다리가 멀리 있으면 허리가 숙여져. 다리는 상대방 다리 앞에 바로 있으면 돼요. 다리인데 상대방 다리보다 많이 벌리면 안 돼. 다리 안쪽에 있을 때 안쪽에 이렇게 상대방 다리 안쪽에 그 다음에 무릎 꿇으면서 또는 엉덩이 낮추면서 무릎을 꿇어도 돼. 이게 넘겨도 돼. 근데 도관이 안 좋으면 그냥 앉으면 감기만 안기만 그냥 기마자세로 기마자세 앉는데 벌려줘서 기마자세는 안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땡겨. 이걸 앞으로 이렇게 땡기면 등이 등에 가슴이 올 거예요. 이렇게 등에 가슴이 멀죠? 당기면 등이 가슴이 와. 근데 엉덩이 한 자국 누르면 넘어간다. 이것도 한 번씩.